안녕하십니까, 박세주인입니다. 메라바살라말로. 오늘 영상은 간장계란밥 야무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. 오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, 자취하시는 분들, 집에 먹을 거 없는데 배고프신 분들, 그리고 오늘 밤은 간장계란밥을 꼭 먹어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,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먼저 우리가 간장계란밥을 야무지게 만들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. 뭘까요? 햇반. 햇반이 필요합니다. 일단 이 제품은 210g입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? 달걀. 이런 또 날계란이 필요하겠죠. 그 다음 뭘까요? 간장. 다음 중요한 겁니다. 핵심 포인트에 뭘까요? 참기름. 참기름이 필요합니다. 자, 이렇게 4개가 준비되었으면은 마지막으로 하나가 또 필요한데요, 그건 뭐냐면 전자레인지입니다. 전자레인지까지 해가지고 총 5개. 햇반, 계란, 참기름, 간장, 전자레인지까지. 이렇게 5개가 준비가 되시면은 여러분들은 간장계란밥을 야무지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자,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햇반 있잖아요. 햇반 처음에 데피지 않으면 단단해요. 그래가지고 얘를요, 이렇게 조금만 뜯고 이 상태에서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리시는 겁니다. 바로 다녀오겠습니다. 네, 이렇게 1분을 데펴왔습니다. 그러면 그렇게 뜨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약간 온기가 느껴지는 정도입니다. 왜 데워왔냐면요, 이렇게 해야지 여기다가 간장과 참기름과 이런 걸 넣을 수 있어요. 자,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끝까지 다 오픈하시면 됩니다. 자, 일단 간장은 부을 건데 제 기준으로는 여기다가 한 숟가락으로 두 스푼 정도, 숟가락으로 두 스푼 정도가 저는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. 두 스푼을 부어주시고요. 그리고 참기름, 참기름을 뿌려주실 겁니다. 참기름을 뿌려주시는데 저는 참기름 많은 거 좋아해서 한 스푼 가득 넣어줄게요. 그 다음에 이제 띄워주는 겁니다. 냄새로도 짤지 안 짤지, 그리고 색깔로도, 눈으로도 식별이 가능하니까요, 여러분들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비벼? 막 비벼. 존나 비벼. 존나 비벼. 얘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존나 비벼. 네, 이렇게 다 비비셨으면 이제 여기다가 계란을 추가할 겁니다. 근데 바로 넣으면 안 돼요. 꿀팁입니다. 자, 가운데다가 움푹 파이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. 바닥을 보이게 하시면 안 되고요, 아래 밥이 살짝 깔리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 정도로 제가 안에 가운데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계란을 투하하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바로 해서 요로코롬, 요로코롬 넣어주는 겁니다. 그러면 계란이 쏙 들어갔죠? 자, 여기서 이제 계란을 조금 풀어주셔도 되고요, 안 풀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 조금이나마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자, 그리고 이제 이 상태로 전자레인지 돌리는데 몇 분? 4분에서 5분 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. 뭐 전자레인지마다 뭐 전력 기준이 다르긴 한데 사실 그것까진 모르겠고, 아무튼 4분에서 5분 정도 돌려보시길 바랍니다. 그럼 저는 바로 또 돌리고 오겠습니다. 네, 완성된 모습입니다. 그러면 이렇게 햇반에 이렇게 계란 되는데, 조금 이거보다 좀 계란을 덜 익히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덜 익히시면 될 것 같고요. 진짜 이게 약간 계란 반숙 느낌 나요. 겁나 맛있어 보여요, 그죠?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간장 계란밥 한번 시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아님 야무지게 퍼서요. 뜨거우니 조심하세요. What is it? For us, for us. 저 그냥 오늘부터 먹방 로맨스.